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 옆으로 보고 계신 글은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입니다.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썼다고 하는데요. 6일 오전 기준 동의 의견이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이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방역 패스, 즉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 방문 접종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은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천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팎에서 연쇄 감염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지자체들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특화거리 조성에 나선 바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 5조 3,3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국비 예산 16조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과 아파트, 사회복지시설과 대학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선 현장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가 오미크론 집단 감염지로 분류돼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해당 교회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또 발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미추홀구의 한 교회가 집단 감염지로 분류가 됐죠. 6일 0시 기준 이곳 교회와 관련해 10명이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6명이 역학적 관련자로 분류됐는데요. 역학적 관련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진행 중이거나 확인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16명이 오미크론 관련 추가 확진자로 분류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6일 0시 기준 이곳 교회와 관련해 누적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0명, 역학적 관련자는 10명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관련 국내 확진자가 34명인데요. 이 중 30명이 교회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네, 34명 중에 30명이면 거의 대다수가 이 해당 교회와 관련된 관련자들인데 이게 현재 그럼 몇 차까지 감염이 진행된 건가요? 네, 질병관리청은 4차 전파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부부가 가족과 지인에게 전파를 했고 가족 지인이 참석한 교회에서 추가로 또 전파가 되고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의 가족 등 이제 4차 전파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참석한 예배에 함께했던 411명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예배를 함께한 그 충북 거주자도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에 4차를 넘어서는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밀접 접촉자 규모는 약 600명 정도입니다. 그 밀접 접촉자 외에도 함께 항공기에 탑승했던 탑승객과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교회를 다녀간 시민 등 약 770명이 추적 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접촉자에서 아직 잠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지금 이제 인천에서 좀 추가 전파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거주지가 교회와 관련된 거주지가 수도권도 있고 일부 드물게 이제 충북 지역에 교회 방문자들도 방문자 한 명도 확진됐기 때문에 타 지역 확산 가능성은 열어두고 저희들이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재필 기자 연결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연결돼 있는데요. 자, 코로나19 상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가 확대되면서 어렵게 시작했던 일상으로의 회복이 4주 동안은 일단 멈춤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확진자 급증세, 특히 고령층 어르신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고령층 어르신들로 인한 위중증 병상이 빨리 포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병상이 부족한 상태라서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닌 환자분도 적절한 의료를 할 수 없는 의료 대응 체계가 매우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확진자를 줄일 수 있고 또 고령층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잠시 일상 회복을 좀 멈춰야 되는 시점이 되겠고요. 이 조치의 효과나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보다 많은 확진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하겠고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염력은 감기 바이러스에서 일부 유전자를 획득한 혼종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번 연구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그 동료의 전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연구자의 가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효과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또 방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를 우리가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 특히 3차 접종이 매우 필요하겠고 또 마스크 착용과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의 감염 거리로 알려져 있는 인천 소재 한 교회의 확진자 중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집단 감염 확산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성, 특히 어느 만큼 전파력이 높고 기존 백신에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가지느냐 그리고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지켜지느냐 등의 요인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그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이런 분들이 추가적인 집단 감염을 얼만큼 빨리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느냐 이것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전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피해 주시고 또 실내에서 적절한 환기 등을 해주시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막게 된다면 크게 확산될 가능성도 좀 높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자대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만들어진 특화 거리가 있죠. 젊음의 거리와 미래광장 거리인데요. 예산을 들여서 이 특화 거리를 조성했지만 불법 주정차와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등 당초 기대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자, 결국에 계양구는 다시 예산을 들여서 도로 개선 공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거리에 계양구가 지난 2010년 예산 9억 원을 들여 조성한 특화 거리엔 젊음의 거리입니다. 당시 계양구는 경인교대 입구역부터 경인교대 정문까지 300m 구간의 화단과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인교대 재학생의 경우 1, 2학년은 인천 캠퍼스로, 3, 4학년은 안양 캠퍼스로 등교하다 보니 다른 대학과와 비교해 20대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름만 특화거리일 뿐 다른 거리들과 차별점이 없어 젊음의 거리 조성 후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학생 수가 많고 막 유동인구 많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동네가 오래된 동네고. 유명무실한 특화거리는 또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2009년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미래광장 거리입니다. 계양구청에서 작전 체육공원에 이르는 800m 구간. 당시 계양구는 왕복 4차로였던 도로를 일방향 1차로로 축소하고 거리 곳곳에는 인공폭포와 분수대 등 각종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간판 정비를 위해 예산 5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사용됐습니다. 문화가 어우러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게 목표였는데 조성 직후를 제외하면 수년간 제대로 된 문화 행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치만 하고 사용되지 않던 소공연 무대도 철거됐습니다. 여기에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와 통행 불편 등으로 상인들의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주차하기도 불편했었고 양방향이 돼야지 이게 차들이 원활히 통행이 되는데 통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뭐 역주행하는 차들도 많이 봤고. 결국 계양구는 예산 19억 원을 들여 미래광장 거리를 다시 양방향 2차로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멀쩡했던 도로를 축소했다 다시 확장하느라 70억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겁니다. 그 특화 거리를 조성한 예산이 든 게 있으니까 그 거리를 좀 충분히 좀 활용을 했어야 하는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이제 활용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이 같은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 계양구는 과거 191 특화가로 사업에 따라 미래광장 거리를 조성했다며 이후 보행자 안전과 불법 주정차 문제, 구급차량 통행 불편 등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조성된 특화거리. 관리 부실과 오락가락 행정 속에 예산 수십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아파트 등의 현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을 개선해왔습니다. 현장을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평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입니다. 15명의 직원이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지만 쉴 곳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 지원으로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직원 휴게실로 바꿨습니다. 넓은 공간에 에어컨과 싱크대도 설치했습니다. 야간 근무 시 교대로 수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쾌적하고 또 좋은 공간에서 저희가 쉬고 어떤 그런 힐링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인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그게 가장 좋습니다.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휴게실 신설이나 개보수, 비품 교체 등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요양병원 등 17개 기관의 휴게시설 23개소를 신설합니다. 아직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약노동자 휴직권 보장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목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민간 부문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 취약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5조입니다. 인천시가 국비 5조 원 시대에 막을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5조 3,3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5,4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개청 이후에 처음으로 국비 5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수소 등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또 인천형 뉴딜 등 다양한 사업들이 국비로 반영될 결과입니다. 늘어난 국비만큼 인천시의 경쟁력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가올 2022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장릉 아파트입니다. 경찰이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3곳과 또 이와 관련된 건축사무소 3곳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화재청은 지난 9월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이 건설사 3곳이 사전 심의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합법적인 건설이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